몽골 제국의 초대칸은 칭기스칸이다. 2대칸은 그의 삼남인 우구데이칸 오고타이이고, 3대칸은 우구데이칸의 장남 귀이크칸 칭기스칸의 손자, 4대칸은 몽케칸 칭기스칸의 사남 막내 툴루이칸의 아들 칭기스칸의 손자, 5대칸은 쿠빌라이칸 몽케칸의 동생 칭기스칸의 손자. 칭기스칸은 아내인 보르테와 사남 일녀를 두었다. 큰아들 주치는 대칸이 못되고 제일 먼곳 러시아 킵차크 칸국의 왕이 된다. 그의 아들 바투는 서방 원정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폴란드, 헝가리까지 진격한다. 둘째 아들 차가타이도 대칸이 못되고 카스피해, 남부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방의 왕이 된다. 그는 큰형 주치와 항상 대립하고 그를 메르키트족의 사생아라고 의심한다. 삼남인 오고타이는 몽골 제국 3대칸에 즉위한다. 사남인 막내 툴루이는 3대칸에 즉위하나 2년 만에 형에게 양도한다. 툴루이의 아들 몽케와 쿠빌라이가 몽골 제국 4대칸과 5대칸에 즉위한다. 1206년 몽골을 통일하고 대칸에 오른 칭기스칸은 내몽골 자치구 동쪽 끝을 형제들인 카사르, 하치윤, 테무제에게 맡긴다. 이들은 만주 및 한반도 접경지대까지 점령하나 성과가 미미하다. 막내 동생인 테무제를 칭기스칸이 총애한다. 서쪽은 아들들인 주치 차가타이, 우구데이한테 맡긴다. 이들의 서방 원정 성과는 대단해서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 동유럽까지 정복한다.